여러분 39번 주어진 문장 삽입 문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장 삽입에서는 아마 단서가 명확히 대부분 있는 편이잖아요, 여러분. 우선 박스 안에서 주어진 단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우선 this can be difficult 할때 this에 동그라미 치지만 this는 이렇게 좀 앞에 걸 가리키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앞에 거 웬만한 건다 this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클루는 될 수가 없어요. this가 뭐지라고 적용이 되는 건 없지만 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this 대신에 앞에 명사 가리키는 걸 대입해 보면서 말이 맞네 안 맞네를 추측은 할수 있죠. 다시 this를 보고 이게 맞을까 하는 방법 이쪽은 될 수가 없어요. 클루라고 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클루지만 반대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사가 있으면 대입해보고 이 맥락이 맞나 안 맞나는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게 된다는 거.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뭐 하는 거에 있어서요. Assigning A to B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혹은 부여하다. Assign이니까 부여하다가 되겠네. Give다, give. A를 B에 기부하다. Monetary value죠. Monetary value가 Monetary가 money잖아. money, 돈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물에서요. 어떤 사물인지 나와 있네요. Recreational and aesthetic value of clean water. Clean water. 깨끗한 물을 recreational. 뭐, 휴양적인. Recreation이라고 하죠. Recreation. 휴양적이고요. Aesthetic. 미학이라고 하죠. 미적인 가치와 같은 것에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들어갑시다.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 How does a community or society determine? 이렇게 끊어줘야 되죠. 이렇게 끊어주면 되죠. 어떻게 지역사회나 혹은 공동체나 사회가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How many? 얼마나 많은 productive resource, productive resource의 생산 자원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생산 자원이 to devote to water quality to any other energy or environment problem. devote to가 되겠지. 이렇게 to가 이렇게 되는 거면서, 어떤 수질이나 water quality, 수질이라고 하죠. 수질이나 어떤 다른 에너지 혹은 환경 문제에 얼마나 많은 생산 자원을 devote, 바칠 것인지, 쏠 것인지, 투입할 것인지, 투자할 것인지, 그냥 투입하더라고 할게. 투입할 것지를 어떻게 지역사회나 공동체가 결정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게 economic concept of marginalism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marginalism. marginalism은 애들 한번 들어 적어주세요. 한계주의입니다. 말지나 그 변두리잖아요. 한계주의의 경제적 개념이 이러한 질문을 답하는 데 도와줄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가 다 퀘스천이었다면 이거의 답은 이 한계주의의 경제적 개념이 도와줄 거야. 앤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번 들어갑시다. The basic idea of optimality is that after some point, 몇몇 관점 후에 optimality가 적절성이 되죠. 적절성 혹은 최적성입니다. 최적의 시기할 때 최적성이죠. 적절성, 최적성이라는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아. 뭐 하지 않는 것, 가주어, 진주어 보여야 되고요. 진주어부터 봅시다. Devote additional productive resource to water quality. 끊어주죠. 수질에 추가적인 생산 자원을 쏟는 것은 not wise,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 뭐 하기 때문에? Additional cost, 뭐 하기 때문에? The additional cost of continuing to improve water quality.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 개선, improve water quality, 수질 개선을 continuing, 지속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become greater, 훨씬 더 커, 뭐보다 추가적인 이익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다 제낄게요, 여러분. 그냥 additional cost랑 additional benefit을 봅시다. 단어 겹친 거 제끼고, cost하고 benefit이에요. cost하고 benefit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경우에? Greater than, 누가 더큰 거야? 코스트가 큰 거죠. 즉,
이익보다 비용이 더큰 경우에 쏟아붓는 것은 낫와이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라고 하죠. 됐어요. 다시 합시다. 최적성이라는 기본 개념은 어떤 시점 이후에 after some point 이렇게 갔다가 어떤 시점 이후에 여기서 코스트하고 베네핏이 붙었는데 코스트가 크면 이제 그만 투입하자. 투입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 그만 투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또 들어갑시다. After some point 이렇게 하면서 after some point 겹치는 게 되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It is better. 뭐뭐 하는 게 낫겠어. 또 가주어 진주어가 보였을 거예요. 뭐 하는 게 devote scarce productive resource to other valuable purpose가 되죠. scarce가 얘들아 부족한이죠. 그러니까 조금 있는 부족한 생산 자원을 바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어디다가 valuable purpose 다른 가치 있는 목적에 쏟는 것 같아. 수질 개선은 어느 시점 이후에는 코스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목적에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marginal analysis, marginal 한계 분석. 아까 전에 marginalism에서 나온 거죠. 한계 분석이라는 것은 포함하고 있어. careful consideration. 주의 깊은 고려를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어. 어떤 고려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monetary estimate of the cost and benefit of policy option이 되죠. 뒤에서 돌아갈까요? policy option. 정책 선택 안에 비용과 이익에 대한 금전적인 추정치까지의 신중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어. 한계 분석은 돈의 평가까지를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the four different people, 몇몇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these value라는 거 앞에 value가 나왔어야 되는데 앞 문장 봐보세요. value라는 단어는 어디서 보이지 않더라. 그럼 그 value가 뭐야? 여기 있는 monetary value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문장 삽입의 단서가 이렇게 단어로 나온다는 거죠. 이 단어가 설명이 안 되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근데 4번이라는 거 얘들아, 확인을 하려면 이 앞에 있는 금전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 디스가 맞는지를 성립을 하는 거죠. 신중한 고려. 이렇게 올라왔을 때이 금전적인 가치, 이 신중한 고려가, 다른 색깔로 체인지 할게요. 이 신중한 고려가 이 디스가 맞는지를 적용을 해줘야 4번이 어울리는 거지. 이 신중한 고려는 어려울 수가 있다. 특히 미적이고 휴황적인 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다. 말이 되니까. 근데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치, 금전적인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despite the difficulty,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marginal analysis, 한계 분석은 policy maker, 누구에게? 정책 이반자들에게, 정책을 만든 사람들에게, their best tool, 준다더라, 최고의 도구를 준다. 에너지와 환경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ing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준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즉 에너지 혹은 환경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아까 전에 그첫 번째 퀘스천이 돼요. 첫 번째 퀘스천이 뭐였어? 공동체나 사회가 얼마나 많은 생산 자원을 수질이나 다른 에너지 환경 문제에 바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결정할까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를 중요한다? 아까 처음에 봤던 단어 marginalism이 되죠. marginalism의 한계주의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거기서 했던 게 얘들아 optimality였어요. optimality 최적성이라는 거죠. 최적성이 어떤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어떤 시기가 지난 후에는 어떤 시기가 지난 후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코스트하고 베네핏이 뒤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암묵적으로는 베네핏과 코스트였을 거예요. 베네핏이 높다가 어떤 시기가 지나면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이 시기 지나면 수질 투자하지 말자. 수질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어디다 하자?
다른 가치, other value에다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ther valuable purpose가 되죠. 제가 단어 체인지 할게요. other purpose에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 한계 분석이라는 게 뭐를 따지게 되냐면 이게 marginally analysis가 되는데 뭐를 한다? 신중한 고려가 되죠. 신중한 고려인데 monetary estimate, 금전적인 평가까지를 다 따지게 해준다더라. 근데 사실 이게 쉬운 편은 아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인 가치를 어딘가에 부여한다는 것. 여기서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가치가 또 사람마다 뭐할수 있기 때문이다. 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베스트 툴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문장 삽입에 있어서 저번이와 달리 역접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38번 내용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접속사로 단절을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단어의 포커스를 두어서 여기 하나가 설명되지 않음에 있어서 답이 추정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유형도 있음을 확인을 해보시고 꼼꼼히 해석을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